네, 다음 건을 184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병이나 고통이 왔다고 재빨리 없애려 애쓰지 말라. 병이 온 이유는 내가 지금 아파야 하기 때문이다. 병과 고통의 목적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잠시 그것과 함께 있고 충분히 아파하도록 허용해 주라. 이제 그 옆에 써놨는데 아마 승조 스님은 이 진실, 이것을 이제 촉사이진이라고 해서 부딪히는 것마다 모두 다 진리다, 촉사이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도호 스님은 촉목보리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깨달음 아닌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마조 스님은 입처즉진, 또 임제 스님은 입처개진이라고 해서 서 있는,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진리 아님이 없다. 지금 이대로가 진리인데 내가 이걸 나라고 착각하는 그 망상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마치 뭐와 같냐면, 여러분들 남들 고민이 있을 때 남들 상담은 잘 해주잖아요. 근데 자기 상담이 있을 때 이제 자기한테 어렵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남들 문제는 약간 객관이 되어서 볼 수 있어요. 객관이 돼서 한 발 떨어져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문제가 뭔지가 보여요. 근데 남들한테 그 얘기를 막 해주면, 야, 그거는 너가 이것만 버리면 되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그 친구는 그거는 죽어도 못 버릴 수도 있죠. 근데 딱 원인도 보이고, 이게 객관이 돼서 보입니다. 또, 뭐, 미국에서, 뭐, 일본에서, 아프리카에서 뭐 어떤 재해가 있어서 몇 명이 죽었다, 뭐 비행기가 추락했다. 물론 가슴 아파하지만, 막, 뭐, 내일처럼 그렇게까지 막 그냥 그러진 않고,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뭐, 뭐죠, 그 밀림에 관련된 그 무슨 영상 같은 거를 보면, 막 서로 먹히고 먹고 먹히고 하는 모습을 볼 때도 되게 신기한 눈빛으로 이렇게 볼 뿐이지. 그걸 막 죽는다고 가슴 아파하고, 막내 자식이 죽는 것처럼 괴로워하고 막 이러지 않죠. 그냥 볼 뿐이죠, 그죠? 이것처럼 사실은 나다라는 아상을 개입시키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볼 뿐입니다.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는 걸 그냥 볼 뿐이고, 어디서 자연재해가 있어서 사람 몇명 죽었고 뭐 짐승들도 죽었다, 그럼 그냥 그거를 그렇구나 하고 알 뿐이지, 그걸 막 그렇게 심각해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나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서 죽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하나라도 있다더라 이러면 이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게 되고, 내가 아는 사람이 있다더라 이러면 막 더욱더 그렇고, 이제 이런 것처럼 아상이 얼마만큼 깊이 개입되냐에 따라서 그게 얼마만큼 괴로울 것인지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냥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태풍이 와서 사람이 죽는다, 뭐 그럴 수 있는 일이죠. 사람이 태어났다, 죽는다, 이거는 태어나는 일만큼이나 죽는다, 이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죽는 일은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엄청나게 괴로운 일이고, 막 처참하고 비참한 일이고, 태어나는 일은 막 행복하고, 이런 일이 아니죠. 사실은 그냥 우주법계에는 생로병사가 있을 뿐입니다. 생겨나고 사라질 뿐이에요. 생겨나는 것도 아름답고 사라지는 것도 아름답습니다. 근데 생겨날 때도 뭐 테란스파 다양하게 생겨나는 방식이 있는 것처럼, 또 우리가 뭐 여기도 태어나고 저기도 태어나고, 뭐 옛날에 사람들 보면 뭐 길거리에서도 태어나고 뭐 안방에서도 태어나고 병원에서도 태어나고 뭐 어떻게 태어나는 것도 다 종류가 다른 것처럼, 죽는 것도 이렇게 죽을 수도 있고 저렇게 죽을 수도 있고, 뭐 그냥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뭐 젊은 날에 죽을 수도 있고 나이가 좀 많아서 죽을 수도 있고, 뭐 그냥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있는 그대로 보면,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어떨 때 괴로우냐? 내가 되었을 때, 내 문제가 됐을 때 이게 이제 괴로운 거예요. 저 병원이 무시하게 많고 그큰 거대한 병원 안에 그렇게 아파하는 사람이 많은데도 우리가 막 그렇게 병원을 지나갈 때마다 막 괴로워하지 않거든요. 내 문제가 아니니까, 내가 거가 있지 않으니까, 내 자식이 거가 있지 않으니까 그냥 아픈 사람도 있나 보다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죠. 이처럼 우리가 나다라는 그 상을 가질 때만 괴로울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상이 없으면, 나다라는 상, 아상, 에고, 이거가 없으면 그냥 세상은 있는 그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그냥 삶 자체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이 삶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일 뿐이지. 심지어 죽고 사는 문제조차 사실 자연스러운 일이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냥 이 몸이 내가 아닌 줄 알면 이 내 몸이 죽는 것도 똑같다. 이 몸이 내가 아니고 이 생각, 느낌, 감정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 내가 죽는 것도 똑같다는 것이죠. 제가 계속 꿈의 비유를 드는 것처럼 꿈속에서 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이걸 나라고 고집하면 꿈속에서 막 이 사건이 있을 때마다 괴롭겠지만 아 꿈속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나, 내가 만들어 놓은 너, 아 이게 진짜가 아니구나, 너도 진짜가 아니고 나도 진짜가 아니고 그냥 이 꿈의 세계 전체가 나지, 전체가 하나로서의 나지, 이 개체가 내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면 이 개체가 죽든 살든 뭐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이런 병이 되었든 고통이 되었든 괴로움이 되었든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아상을 개입시키고 그러므로써 싫은 거다라고 밀쳐내려고 하고 미워하고 아까 아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취사간택하는 마음을 일으키니까 그냥 아무 일 없는 병이 나에게 큰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병이 있는 거는 문제 상황이 아니죠. 그냥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럴 수도 있는 상황, 당연한 상황. 그냥 병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병이 오면 그냥 아파하면 됩니다. 아프면 아프니까 아픈 게 현실이니까 아픈 게 진실이니까 아플 수밖에 없어요. 뭐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 많이 아프면 약을 뭐 좀 먹고 막 좀 참을만 하면 그러니까 저는 그럽니다. 그냥 참을만 하면 그냥 참고 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어지간해서는 제가 진통제 먹으면 기억은까지는 없어요. 어지간히 아파도 그냥 이렇게 같이 그냥 있어주지. 물론 이제 그게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니고 이게 뭐 병원이 필요하면 병원도 가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렇게까지 아파보질 않아가지고 뭐 좀 그런 걸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되 일단 병원을 가고 안 가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되겠다 하면 가고 안 가겠다 하면 안 가고 그건 알아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병원에 갈 때라도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병이 찾아왔느냐, 이 병 때문에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냐, 이게 더 커지면 어쩌지, 이게 다른 데까지 막 번지면 어쩌지, 이런 온갖 막 분별 망상을 가지고 병의 덩치를 더 키움으로써 막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화살을 맞고 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병이 다 나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다른 병이 또 오면 어쩌나 하고 막 늘 근심 걱정하고 그렇게 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더 괴로운 것이죠. 이 괴로움에서 이 내가 만든 거대한 환상인 이 괴로움의 세계, 이 괴로움의 세계에서 벗어나려면 첫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마음, 첫째는 우선 그게 있어야 되겠죠. 뭐 어느 정도 이 정도는 뭐 누구나 다 괴롭지 뭐 괜찮아 뭐 이러고 그냥 살고 나는 괴로움 뭐 사람은 다 늙고 병들고 죽는 건데 뭐 어쩔 수 없지 그러는 사람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발심이 없으면 그 사람은 괴로움을 해결할 수가 없겠죠. 그 사실은 어느 정도 병이 됐든 괴로움이 됐든 괴로움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야지 하는 강력한 발심을 하거든요. 근데 그냥 늘 순탄하고 평탄한 사람은 그냥 절에 와서도 그냥 순탄하게, 오히려 절에 보면요, 절에서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열심히 법문 듣고 정말 열심히 뭔가 수행을 하는 사람을 보면 뭔가 힘든 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그냥 내가 어쨌든 근원적인 발심을 내가 괴로움에 대한 고에 대한 근원적인 발심했거나 아니면 내가 괴롭지 않아도 옆에서 뭔가 죽어가는 사람이나 큰 아픈 사람이라는 걸 목격하거나 이래서 뭔가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발심했거나 제가 핸드폰 지금 안 가졌네요. 핸드폰에 제가 자다 말고 일어나서 너무 신기한 꿈을 꿔가지고 이게 어떤 있었냐면요. 그 어떤 분이 이제 정말 귀한 꿀이라고 하면서 꿀을 이제 아주 좋은 꿀이라고 이렇게 직접 떠먹고 이렇게 물에 타먹지도 않고 직접 떠먹으라고 너무 좋은 꿀이라고 이렇게 선물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한 숟갈 해가지고 이렇게 녹여서 먹었는데
먹고 나자마자 속이 이게 이제 막 들어가면서 이 몸 전체가 막 이렇게 막 얼어붙 이게 막 붙는 그게 뭐지 하고 봤더니 이게 꿀이 아니라 강력 본드. 강력 본드인 거예요. 근데 그 강력 본드라는 사실 내가 알자마자 인지하자마자 막 더 큰 막 불안함과 야, 나 이제 죽었구나. 여기 온몸에 들어가서 그 본드가 막 완전 터져가지고 지금 막 다 굳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막 이제 고통스러운, 막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죠. 그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막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이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 방으로 해결이 됐죠.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간절하니, 너무 괴로우니까 이걸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한 생각밖에 없으니까 저절로 눈이 탁 떠지더라고요. 눈을 딱 뜨고 나서 주변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꿀 딴지도 없고. 그때 이건 뭐지 싶어서 너무 좀 신기한 꿈이라서 막 옆에 막 적어놨던 기억이 나는데 이처럼 괴로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괴로움에서 깨어나느냐, 이 괴로움의 문제에서 어떻게 하면 깨어나느냐, 스스로 원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원하는 걸 막 억지로 막 원하고 막 이래 되는 게 저절로 원해지기도 하죠, 또. 그래서 자신의 괴로움의 문제, 이 괴로움의 문제가 당면했을 때 그 괴로움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가겠다. 이렇게 강한 발심을 가지면.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절에 와서 신심을 가지고 부처님 제자가 되어서, 불자가 되어서 스님을 믿고 따르면서 나는 독실한 불자, 불교 신자가 돼야지. 이것과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이 불교 공부는 내가 불자가 돼야지, 이게 신심이 아니고 내가 내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거냐 말 거냐, 이 문제예요, 이 문제. 여기에 사실은 어찌 보면 막 종교적인 요소 이런 게 뭐랄까 이렇게 막 신심을 강조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 자신을 믿지 않으면 내가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이 마음 공부는 이거는 불교라는 종교에 제한된 가르침일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늙고 병들고 죽는 이 괴로움의 문제를 직면에 있다면 누구나 해야 되는 자기 공부죠, 자기 공부. 자신의 삶에 대한 공부. 그러니까 참 정말 이게 종교라는 이름 없이 사실 초중 고등학교 교과서 과목으로 마음 공부 이래가지고 교과서가 하나 제정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자신의 괴로움의 문제를 스스로 이렇게 다스릴 수 있고 아이 마음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다면 정말 훨씬 정말 행복한 이런 사회가 될 것이고 아마도 모르긴 해도 미래에는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런 공부에 대한 것들이 이제는 아주 많은 곳에서 이렇게 막 보급도 되고 있고 또 많은 곳에서 이 중요성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괴로움의 문제, 그 괴로움이 왔을 때 그 괴로움과 함께 있어주기를 선택해 보세요. 그래서 특정한 방법을 자꾸 찾지 말고 방법을 찾는 것 자체가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기로 가는 게 방법이잖아요. 여기서 저기로 가는 게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을 자꾸 찾는 게 자꾸 둘로 나누는 걸 더 강화시켜요. 그러니까 문제를 더 강화시켜요. 그러니까 방법을 안 찾으면은 방법이 없으니까 뭐예요? 그냥 모릅니다. 몰라요. 즉 법문을 듣고 야 이 고통과 이 괴로움과 같이 그냥 있어줄게 이 정도는 내가 이제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 한번 같이 있어보자 이 정도로 마음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순전히 마음으로 하는 공부거든요. 그냥 특정한 뭐 방법이 따로 없어요. 이걸 위해서 내가 절을 좀 하면 되나 염불을 하면 되나 막 그런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명확한 방법은 없는데 그러니 내가 답답하니까 그냥 법문을 들을 뿐이고 부처님 말씀을 내가 볼 뿐인데 뭔가 명확한 방법은 없는데 이게 중도가 이건 어떤 방법적인 건 아닌데 내가 마음으로 하는 공부인데 뭔가 선명하지도 않고 내가 지금 이걸 받아들인 건가 안 받아들인 건가도 불명확하고 괴로움이 왔을 때 이 괴로움을 내가 지금 그래 같이 있어주자 이건 또 생각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해야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안 맞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막히는 게 공부입니다. 이 공부가 이렇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잘하고 없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크게 봤을 때 중도 설법한 내용이 맞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모르면서 하는 게 공부예요. 모르면서 하는 거. 그래서 선명하게 아 이렇게만 하면 딱 됐다. 나는 답을 알았다. 이렇게 하면 되지. 이 사람은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데 그렇다고 안 갈 수는 없고 이 길을 안 갈 수는 없고 갈래니 내가 지금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게 지금 맞게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 모를 뿐, 그 모를 뿐의 상태로서 그냥 은산철벽에 딱 벽에 기대인 것처럼 몰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몰라. 그래서 사실 이제 깨달음도 그렇다 그러죠. 내가 야 요즘 상황 보니까 요즘 상태 보니까 깨닫겠는데 좀 있다가 이게 느껴지면 그거는 택도 없는 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래서 깨달음은 도둑처럼 찾아온다 그러죠. 도둑은 놓고 하고 예고하고 뭐 편지 미리 보내놓고 뭐 언제 가겠다 예고가 없잖아요. 오늘 눈 딱 떠보면 바로 눈앞에 칼 대고 있는 게 도둑이잖아요. 아예 김을 못 채는 거죠. 이 공부는. 그래서 끝끝내 모를 뿐입니다. 모를 뿐. 그래서 이 선명한 방법을 찾지 마시고 뭔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 막 당황스럽고 이러더라도 그냥 믿고 이게 공부야 하고 그냥 이렇게 믿고 가시면 되고 또 심지어는 어떤 이 괴로움의 문제에 맞닥쳐서 혹은 이 마음 공부를 꾸준히 하다가 문득 아 스님이 그렇게 얘기하던 이 자리가 이제 본래 면목이라는 자리가 아 이거네 이거 아니면 뭐 없는데 이거밖에 없네 이게 다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저렇게까지 얘기를 했나 하고 뭔가 이렇게 은연 중에 확인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뭔가 이제 확실하게 뭔가 이렇게 쑥 내려가면서 이제 강렬하게 확인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 다 똑같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반드시 좌절합니다. 은근슬쩍 온 사람은 긴가민가 하면서 몇 년을 가요. 설마 그거겠어? 아니겠지. 어쨌든 근데 이 공부 계속해야지 하면서 그냥 긴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이 공부가 분명히 내가 분명히 현실이 변하고 있다라는 괴로움의 문제가 가벼워지고 있다라는 게 뭔지 모르게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모르겠어요. 왜? 이거는 생각해 가지고는 답을 낼 수가 없어요. 생각해 가지고 뚜렷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자리가 뭔가 깨닫고 나면 맨날 눈앞에 생생하게 이렇게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뭐 굳이 표현을 한다면 생생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생생함이라는 게 우리가 인식하는 방식의 생생함이 아니에요. 이렇게 딱 보이는 방식의 생생함으로 인식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제 말을 듣고 있잖아요. 이렇게 생생한 거지. 제 말을 듣다라는 이 사실이 생생하잖아요. 이걸 보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생생하잖아요. 안 보고 있어요?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 아 굳이 방편으로 표현한다면 보는 놈이라는 그 자리가 확인될 뿐이지 그렇다고 내가 그걸 어떻게 생생하게 이거 확인하듯이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아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쉽게 말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내가 확인했는데 아닌 것 같다. 혹은 확인했는데 아 이건 내가 확신할 수 없다. 혹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예 확인한지 안 한지도 본인도 모르고 어쨌든 계속 공부한다는 마음이니까 어쨌든 그냥 꾸준히 공부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이 이제 뭔가 쑥 내려가는 체험을 한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좀 더 그래서 어떤 그 인도의 어떤 깨달은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죠. 깨달음은 어떤 그렇게 쑥 내려가는 강렬한 체험을 한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깨달음이 재앙일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을 쓴 이유가 그 체험은 반드시 왔다 가는 거기 때문에 왔다 가는 거기 때문에 사라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라지고 나면 그 체험이 깨달음인 걸로 오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평범할 수가 없다. 근데 이 체험은 강렬했기 때문에 그 체험, 아 그게 바로 깨달음이야. 이렇게 확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체험은 지나가고 다시 옛날과 똑같이 일상으로 돌아버려요. 일상과 똑같이 돌아와서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깨달으면 지금과 같은 의식 상태가 아닐 것이다. 지금처럼 이렇게 번뇌 망상 생각이 막 죽을 듯이 올라오지 않을 거야.
그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생각 올라옵니다. 똑같이. 지금하고 똑같이. 비일상적이고 신비적인 뭔가의 새로운 의식 상태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의식 상태 그대로로 다시 돌아오게 되니까 아, 잡았다? 놓쳤다. 분명히 내가 그때는 깨달았는데 그때 깨달음을 잡았는데 놓쳤다. 이런 얘기를 백비에만백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놓친 게 아닙니다. 놓친 게 아니라 우리가 습관이, 습성이, 업습이 첫째는 그때의 그 체험을 쥐고 깨달음이라고 오해했던 마음 그 마음 때문에 그걸 다시 체험하려고 그 왔다 가는 경계는 그냥 왔다 가는 생사법인 줄 모르고 그걸 다시 체험하려고 다시 그거를 경험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니까 특정한 상태에 이르기 위한, 도착하기 위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이미 아무것도 아닌, 그냥 늘 이렇게 우리가 쓰고 있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이 자리가 이미 경험되고 있는데 이건 깨달음일 수가 없어. 나는 그때 느꼈던 그 새로운 의식 상태? 뭔가가 막 그냥 그 상태를 깨달음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병이 돼버립니다. 법상이 돼버리고 법이라는 깨달음이라는 어떤 하나의 상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공부가 더 지지부진해져서 포기하는 사람들도 워낙 많고 그래서 사실은 이 깨달음의 체험은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체험을 했다고 할지라도 가장 좋은 상황은 빨리 잊어버려야 되고 그걸 쥘 필요가 없고 그리고 뭐랄까 이 깨달음에 대해서 뭐 사실은 뭐 굳이 어디 찾아가서 막 그 이걸 확인받고 이럴 필요가 사실은 굳이 있나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을 상을 더 강화하게 만들어 버려요. 깨달았다라는 상 제일 큰 상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불교 공부한다는 상, 뭐 이런저런 수많은 상이 있지만 내가 부자라는 상, 뭐 잘났다는 상 이런 게 있겠지만 그런 상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상이지 않겠어요? 깨달음이라는 상? 나는 깨달았다. 너희들과는 본부들과는 다르다라는 상. 그런데 현실이 일반인들이 보고는 깨달음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놀라운 뭔가 우리가 안 보는 것도 보고 막 이래야 될 것 같다 보니까 나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근데 내 스스로 또 내세울 게 없다 보니까 남들이 나를 그렇게 대접을 안 해줘요. 깨달은 사람으로 대접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게 막 화딱지도 나고 근데 또 어느 날 보면 또 자기가 또 깨달은 것 같지도 않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주변에나 우리나라도 그렇고 스님들 사이도 그렇고 자기 성품을 하게 된 사람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설마 하거나 또 본인 스스로가 확신이 없으니까 얘기를 안 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내세우질 않죠. 왜? 스스로 자꾸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보임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사실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깨달음도 열반해탈 그냥 괴로움이라는 불길을 불어 없앴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편의상 부처님도 방편으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라는 이제 이 단계 같은 것을 이렇게 설정해 놓으신 이유가 막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일반 중생으로 살아가다가 이 몸이 나라는 동일시와 완전 동일시대에 살아가다가 문득 이런 법문을 듣고 아, 오는 공한 거야. 아, 이게 진짜 내가 아니야. 무아야. 부처님 말씀이 그거 아니겠어요? 이 몸과 마음이 뭔지 알았지? 그게 아니라니까? 처음에 안 믿다가 부처님 말씀이 정말 맞나? 하고 이제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야, 이게 맞다면 이 공부가 제일 중요한 공부인데? 이게 내 인생 제일 중요한 공부 아니냐? 그래서 이 공부를 시작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딱 발심을 해서 이 세속의 흐름을 타고 가다가 탁 돌이켜서 출세간의 흐름으로 딱 접어드는 그걸 예를 들면 그걸 뭐 수다원과라고 할 수 있겠죠. 흐름에 든 자. 근데 그 다음에 사다함과는 이런 표현을 써요. 뭐 윤회의 수레바퀴를 뭐 7번 정도 다시 갔다 오는 자 뭐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아 그럼 죽고 나서 태어나고 죽고 나서 태어나고 7번 반복하다가 깨닫는다는 얘기구나 뭐 그런 소리가 아니고 윤회라는 것은 고를 얘기합니다. 고 뭐가 윤회냐면요 나고 죽고가 윤회가 아니라 현실에서 번뇌망상이 생겼다 사라지고 생겼다 살아나시죠. 그게 나고 죽는 거예요. 내가 괴로움이 생겼다 사라지잖아요. 즉 머릿속에 분별망상의 습관이 있다 보니까 분별망상의 습관이 모든 대상을 취사해서 잡아요. 없는 건데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있는 걸로 만들어버려요. 그게 12연계에서 말하는 유입니다. 유. 명예가 있어. 내 자식이 대학교 반드시 가야 되는 뭔가가 있는 줄 알고, 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되는 뭔가가 진짜 있는 줄 알고 실체화시킨단 말이죠. 그 유를, 그러니까 생노사, 그 유를 통해서 뭔가 실제 내가, 나는 부자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젊은 사람이야,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혹은 고통이 만들어지거나 행복이 만들어지고, 그러다 그게 만들어지고 나면 그게 변해가다가 죽는단 말이죠. 즉 윤회라는, 불교에서 윤회라고 말할 때 그 윤회는 고로 읽으면 됩니다. 괴로움의 대명사. 괴로움이, 비슷한 괴로움이 반복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윤회라는 건 괴로움이 반복되는 걸 얘기하는데, 즉 괴로움이 자기 성품을 확인했거나 혹은 이 법의 자리에 들어왔어도 이 공부, 마음 공부에 발심을 해서, 야, 이 공부가 정말 내가 이 몸 위주의 삶, 아상, 에고 위주의 삶이 아니라 아상을 타파한, 금강경에서 말하는 아상을 타파한 오온이 개공이라는 사실, 오온 12체 18계가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 부처님 말씀하신 무아법, 사성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진리구나, 내가 이 길을 가야겠다 하고 발심을 하고 나서 조금 더 이제 깊어지면서 이제는 업습이, 생각, 번뇌망상, 취하고 버리는 이것들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괴로움이 많이 가벼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이 많이 가벼워지고 나면 편의상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면, 아, 이 사람은 아 이제 괴로움이, 윤회의 고 괴로움이라는 것이 이제 몇 번 정도, 몇 번, 몇십 번 정도만 더 경험하면 될 정도로 많이 가벼워졌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우리가 막 하루에도 5만 개 생각 있다고 하듯이 무수히 많은 그 번뇌망상 업장이 막 수백, 수천, 수만 개가 되지 않겠어요? 수조개가 되다가 그게 이제 많이 얕아져서 이제 몇 개, 몇십 개, 어느 정도밖에 안 남은 상태? 뭐 쉽게 말해서 이런 상태를 사다함 이래서 뭐 한 일곱 번 윤회하고 나면 윤회의 괴로움을 겪고 나면 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어떤 실체적인 뭔가가 있어서 이렇게 정해서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나함 하면 이제 윤회고를 한 번만 더 갔다 오면 끝나는 사람, 이런 개념이에요. 그 말이 완전히 괴로움을 완전히 해결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미세하게라도 조금 조금씩 이렇게 흔들리긴 하지만, 괴로움의 문제가 오고 또 생각이 나를 막 집어삼키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이 생각이 일어나는데도 일어난 바가 없구나, 생각이 분명히 일어나서 그때는 잠깐 휘둘리는 것 같지만 그때뿐이다. 그래서 큰스님들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깨달았으니까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생각은 그대로 있다. 그런데 그냥 그때뿐이다. 화난다. 근데 그때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깨닫고 나면 생각이 없다고, 무심이라고? 어떤 놈이 그랬어? 생각이 죽을 듯이 일어나고 오히려 더 많이 생생하게 보인다. 이런 표현을 쓰는 분들도 계세요. 이처럼 이 얘기가 이제 수다원, 사다함, 아라한, 아나한, 이 얘기가 이제 이 공부의 자리로 들어오면서 조금씩 조금씩 괴로움의 문제가 해결되고, 더 이상 내가 이제 그 번뇌망상, 분별망상에 끄달려가는 게 점점 더 옅어져서 이제는 아 이게 내가 허상이라는 사실을 점점 더 깊이 자각하는 상태. 그래서 괴로움이 점점 더, 괴로움의 문제가 아 이게 이제 심각하게 동일시가 안 되는 거죠. 괴로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괴로움에서 한 발짝 좀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조금 이제 점점 옅어지는 이제 그런 공부를 뭐 사다함, 아나함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점차 이제 하나로 완전히 이제 탁 완전히 이제 뭐 개합을 하는 그런 자리까지 꾸준히 공부해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스님들이 하시지, 옛날 그 큰 어른 스님들 정말 뭐 제2, 제3의 부처라고 할 만한 큰 뭐 선사 스님들조차도 나는 이제, 제가 찾아본 전고로 봤을 때는 부처님이 유인무야하신 것 같아요. 부처님은 이제 나중에 뭐랄까 이제 이게 해탈 직연향, 그래서 해탈이라는 걸 스스로 확실하게 이렇게 확신을 하고, 또 당신이 정말 뭐랄까 이제 부처라는 더 이상 이제 공부할 게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확고부동한 이런 분이시잖아요. 부처님은, 부처님이 두 번째 제자, 부처님이 법을 줬다고 알려진 두 번째 제자, 그 사리불가 목건년 말고 그 가섭존자가 그 사리불가 목건년 열반한 다음에 부처님의 쉽게 말해서 대을 이뤘다 할 수 있을 만한 상수 제자인데, 부처님이 가섭존자한테 몇 번을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가섭존자가 뭐를 막 애써서 보려고 하는데 뭐 환하게 뭔가 이렇게 진리가 환하게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부처님께서 가섭한테 가서, 가섭아, 아직 너는, 너가 공부는 많이 했으나, 다른 스님들에 비해서는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해도, 이 붓다에 비한다면, 너는 아직 많이 미흡하다. 아직 많이 부족하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장면들이 몇 번 나와요. 그래서 이걸 완전하게 하나 돼 보는 분은 오직 붓다밖에 없다. 이런 식의 이제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저도 처음엔 좀 놀란 게, 대가섭이면, 부처님과 어찌 보면 똑같은 깨달음을 얻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그래서, 역대 조사 스님들도 보면, 내가 공부 다 끝났다. 나는 공부 다 끝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뭐, 갱참 30년.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즉, 공부가 상당히 성숙됐는 줄 알았는데, 그래, 하산하여라. 이래서 그게 하산, 진짜 하산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하산해서 생활 속에 가서 다시 참고하기를 30년을 더해라.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즉, 이게 뭐 완성됐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쉽지가 않은 것이죠. 즉, 그 말은 뭐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체험이 됐느냐, 안 됐느냐, 내가 공부가 어느 정도까지 갔느냐, 안 갔느냐, 이거를 따지는 건 무의미합니다. 어찌 보면. 그러니까 꾸준히 내가 이 법에 공부하고, 또 내가 어떻게 확인하느냐, 아, 내가 이 괴로움의 문제가 많이 옅어졌느냐, 이 몸을 나와 동일시하는 이 문제가 많이 가벼워졌느냐, 이런 어떤 것을 통해서 점검해 나가면서, 또 내가 생각 일어날 때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점점 저절로 어찌 보면 좀 알아차림이 됩니다.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윗바사나를 하라라면 이게 잘 안 돼요. 그리고 오히려 스트레스 받습니다. 관찰이 잘 안 되는데 이걸 관찰을 해야 된다라는 막 부담감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이 공부를 좀 하면서 아, 이게 내 몸이 내가 아니라는 말이 아, 정말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이 성품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하는 어떤 이런, 이게 뭐 깊은 확연한 자각이 있게 되었든, 아니면 법문을 들으면서, 사실 여러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좀 들으시다 보니, 이게 뭐 선명하진 않아도, 아, 하는 어떤 이런 감이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욱더 내가 법문을 꾸준히 듣고, 이 공부를 꾸준히 하고, 또 현실 생활에서 부딪히면서, 내가 이렇게 끊임없이 저절로 알아차려져요, 이제는. 그러면서, 아, 내가 또 생각과 동일시해서 이거에 막 확 끌려갔구나. 그러니까 그 사실을 이렇게 알아차리고 나면, 아, 이게 그냥 그때뿐이지 하고 넘어가집니다, 그냥. 그렇게 심각해지지가 않고. 그리고 사람들과 이렇게 막 붙어가지고 막 싸우고 막 얼굴 붉게 하다가도 문득 돌아서서 다시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냥 어이없는 웃음이 나올 뿐이죠. 와, 또 한 번 또 속았구나 하고. 그러면서 이제 꾸준히 이 현실에서 부딪히면서 공부해 가는 게 이 마음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공부의 최적의 조건은 사실은, 부처님이 계실 때는 부처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서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지금처럼 법문을 들으려니까 부처님 옆에 가서 목소리가 닿는 자리에 없으면 법문을 들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출가 제도가 아주 많이 활용이 됐던 거죠. 그런다고 해서 제가 신도님들에게 법을 설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곳곳마다 제가 분들에게 법을 설했는데, 내가 이걸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사람은 출가해야만 부처님 옆에서 법문을 들을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출가 제도가 이렇게 많이 되었지만, 사실은 꼭 출가해야만 공부를 더 잘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더 좋은 조건은 출가라는 조건보다 세속에 있는 게 훨씬 공부하기가 좋은 조건입니다.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출가와 세속이 별 무의미해요. 출가해도 뭐, 출가하고도 세속인들보다 못지않게 사는 사람도 많고, 출가해서도 뭐 세속적인 생각 다 하고 사는 사람도 많고, 또 출가해도 세속인들하고 똑같이 스마트폰에 뭐 똑같이 먹고, 뭐 차도 있고, 뭐 저도 차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다 있는데요, 뭐. 그리고 요즘 스님들이 당신들 홀로 계시는 노모, 혼자 계신 아버님 모시고 사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것도 누가 욕하지 않거든요. 왜? 혼자 집에서 안 그러면 고독해서 하실 텐데, 그 스님들이 참 효심이 깊으셔서 부모님들 모시고 살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무조건 아, 스님들은 대단하다, 그래서 야, 저렇게 되면 그냥 승복을 입었다는 자체만으로도 무한한 공덕이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문화로서 마음속에 스님들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건 당연히 불자로서, 우리가 뭐 꼭 불자가 아니더라도 타종교인들도, 저도 군에서 많은 지휘관 분들도 만나지만 타종교 분들 정말 저희들한테 정말 깍듯하게
너무 잘하시거든요. 너무너무 참 존중해 주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어떤 하나의 문화현상으로서 종교인으로서 저기를 가니 내가 어쨌든 저분들은 아예 다 때려치고 이 공부만 하겠다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으로서 정말 존중해 마땅하고 또 정말 이렇게 우리가 귀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인데 그거를 잘못 생각해서 야 저분들은 대단하고 깨달음에 가까이 갈 수 있지만 난 안 돼. 내가 어떻게 되겠어. 나는 세속에 있는데 그건 정말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진실은 여러분과 스님들은 손톱만큼도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겉으로 하나의 문화적 어떤 이런 걸로서 우리가 존중은 해주 그건 현상적인 문제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 공부한다고 해서 현실을 완전 다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돈 안 벌 수는 없잖아요. 현실을 살아야 되면 밥 안 먹고 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존중은 하되 나는 안 된다라는 이런 둘로 나눠놓고 저분은 대단하고 나는 부족해 이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은 공부가 안 될 뿐 아니라 제가 그 말씀 제가 저는 당당하게 말씀드리죠. 옛날에는 그게 좀 부끄러웠어요. 저는 큰스님께서 은사스님께서 출가하려고 간 것도 아니고 제가 스님 제가 한 몇 달 후에 스님 밑에 출가할까 싶은데 그 스님 그래도 얼굴이라도 한번 뵙고 나서 출가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누가 그래도 한번 인사라도 한번 드리고 얼굴이라도 익혀놓고 그러고 나 몇 달 있다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러죠 해가지고 그냥 지지지지 끌려가지고 그냥 얼굴 한번 보고 나오려고 그냥 갔다가 은사스님이 걸망을 턱 맡기면서 가자 이래가지고 그냥 그날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출가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더 황당한 거는 그날 그렇게 들어간 것도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 죽겠는데 그 다음 날이었나? 갑자기 저보고 머리를 깎이더니 갑자기 승복을 입히더니 갑자기 사시불공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 요 신도님들이 저 어제 막 들어온 것 뻔히 다 알 텐데 제가 내일 갑자기 스님이 돼서 이걸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어차피 여기서는 은사스님 밑에 큰스님 밑에 공부하고 있는 행자라는 거 다 안다. 그리고 이 은사스님이 딱 개를 주면은 그때부터 스님이지. 약간 뭐 이런 뉘앙스는 뭐 그랬던 약간 기억이 나요. 그런데 부처님 당시가 그랬죠. 오라 비구요 한마디면 그냥 그 자리에서 스님이 되는 겁니다. 그건 뭐겠어요? 스님이 되기 위한 특별한 능력, 특별한 재능, 특별한 뭐가 필요 없어요. 발심해서 오겠다라면 부처님이 오케이 하면 끝인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제가 또 막상 그렇게 출가해서 계를 받고 있어 보니까 제가 출가 전에도 뭐 이렇게 공부하다가 뭐 어떤 이렇게 좀 보이는 현상이라든지 뭔가 경계 같은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게 때로는 막 쥐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좀 무섭기도 하고 막 이런 다양한 경계들이 있었는데 약간 좀 두려운 경계 같은 것들이 막 보일 때는 막 조금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수행자니까 이건 이겨내야지 뭐 이런 마음감이 좀 있었던 느낌이 나는데 제가 참 놀랬던 점이 출가하고 나서 제 혼자의 배포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뭐 공부하다 그런 경계가 올 때 있잖아요. 되게 당당해지더라고요. 이게 뭐가 됐든 이 경계 따위가 말이야 어떻게 스님한테 스님을 해코지할 수가 있냐 이런 어떤 그냥 제 혼자 그냥 당당한 마음 그리고 우리 은사 스님도 옆에 딱 계시고 한데 말이지 스님들의 승가에 내가 이렇게 내가 스님인데 나를 예를 들어 뭐 별의별 이상한 뭐 이런 일들이 있을 때도 그런 내 스스로 당당하니까 이 경계가 아무렇지도 않아 버리는 거예요. 금서 느낀 게 뭐냐면 아 이게 다 마음이었구나. 내가 스님이 됐으니까 그걸 더 빨리 이겨내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아 이게 마음이구나. 근데 법적으로 따지면 실제는 스님도 아니면서 마음으로 내가 딱 딱 마음을 먹으니까 어지간한 경계가 와도 전혀 휘둘리지 않게 되는 느낌을 받은 게 아 그 제 스스로도 하루아침에 갑자기 겉모습을 바꾸는 걸 보고서는 아 스님이라는 거는 이름이 스님이지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말하듯이 스님은 이름이 스님일 뿐 스님이라는 어떤 고정된 실체를 놓으면 안 된다는 그런데 제가 스님 얘기를 제격하는 이유는 스님만 그런 게 아니고 스님과 여러분이 똑같다라는 게 스님만 그런 게 아니고 부처님과 여러분이 부처님과 내가 손톱만큼도 다를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다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마음에서는 겉으로는 예를 갖추더라도 부처님께 삼배도 하고 다 갖추더라도 내면에서는 내가 부처님이라는 그런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공부가 훨씬 잘 됩니다. 그게 이제 심출가를 하라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심출가를 하게 됐을 때 왜냐면 그게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진실의 자리에서는 하나도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당연히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겉에 드러난 이런 문화나 이런 것들을 존중해 줄 필요는 있지만, 그 내면에서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둘로 나누는 것은 공부가 거꾸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지금 문화가, 이 종교적인 문화도 자꾸 이렇게 위계의 질서 같은 거, 이렇게, 이제 뭐 스님과 신도 내지는 뭐 남자와 여자 내지는 뭐 오래 다닌 구참자와 신참자, 뭐 심지어는 깨달음 얻은 사람과 안 깨달은 사람, 뭐 이런 식의 위계를 자꾸 나누는 게 불이법과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냥 다 같이 공부하는 도반인 거예요, 어찌 보면. 그 겉에 형식은 우리가 따라준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내 공부가 이거 갑니다. 근데 이 마음 자세가 공부에 큰 영향을 미쳐요, 정말로. 제가 중국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딱 내 마음속에서 정말 심출가 했다. 부처님이다, 내가. 내가 수행자다라는 이런 딱 발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 나가는 것이 우리 공부가 뭐랄까 깊어지고 이거 가는데 큰 도움이 되고, 또 그게 바로 불이법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